읽어주세요.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시더니 계속이요.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. 참 이게요,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쏠리자 유태인들에게 생명의 문이 닫힙니다.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해요. 자, 우리 13절 계속이요.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니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.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. 네,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. 씨가요. 15절 말씀이 귓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유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나? 그러면 슉 낚아채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. 아이고 목사님도 요한복음 또 읽으래. 오늘도 뭐 30분 읽으라나? 벌써 보자.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아이 졸리네. 너희가 나를 안 된다 이거예요. 여러분들 마음이 길가가 되면 안 돼요. 길가가 바람이 불면 안 돼요. 자,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뻐요.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. 근데 17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냐? 말씀 때문에.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? 거룩해라. 거룩해래요. 아, 나는 혼전 관계 맺고 싶은데 거룩하래요. 그 환난이지. 어, 죽겠네.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때요?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어. 근데 말씀은 거룩하래요. 핍박이지. 여러분들 삶은요 환난이에요. 항상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. 여러분들 삶은요 항상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. 우리가 말씀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야.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. 아, 이 말씀하니까 찔리네 갑자기 오늘.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찔려야 돼.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.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돼. 내가 민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누굴 미워해요. 그럼 힘들어져야 돼. 내가 기독교인인데 시어머니가 꿀같지 않아. 아이고 저걸 그냥 뒤통수 그냥.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. 아이고 그냥 안 된다 이거예요.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. 저걸 그냥 안 된다 이거예요. 아, 그럴 수 있죠. 사람이니까 한때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돼 그냥. 죽어야 돼. 술 취하지 말래. 한마디로 술 먹지 말래요. 어디 성령으로 충만하래. 죽어야지 뭐.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. 그래요. 세상의 그 쾌락 또는 기쁨, 즐거움 또는 가족들로 인한 어떤 염려, 물질적 염려, 아이들 성적, 아이들 건강 그런 것들로 넘어지는 거예요. 제가 대구에 벌써 두 번째예요. 대구에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국적으로 저에게 교회를 불어요. 대구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. 목사님 좋은 교회 없어요? 있어요. 그 소개했어요.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. 카카오톡.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. 예? 그럴 리가 없는데요. 아니 목사님 예배 바로 시작 직전인데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어요.
불까지 꺼져 있어요? 어디 가신 게 아니고요? 예. 불이 꺼져 있어요. 이상하다. 다음 주에 또 가신 거예요. 목사님, 또 불이 꺼져 있어요. 이젠 안 갈 겁니다. 근데요, 그 집사님이 누구냐? 대구 지하철 공사 간부급 직원이에요. 아이들이 두세 명 있어요. 네 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수급 예배를 성도가 없으니까 수급 예배를 빼먹은 거야, 이 목사님이. 요즘 수요일, 금요일 두 개 중에 하나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. 어떤 교회는요, 수급 예배가 아예 없어.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서 또 그 교회를 소개했어요. 왜냐면 제일 가까우니까. 목사님 전화했어요. 예, 강목사님. 다른 게 아니고 유라동이에요. 어떤 성도가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목사 내가 오늘 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어딜 가가지고 내일 오거든?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라 그래요. 딱 그러는데 끝났구나.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준 가족만 지금 두 가족이에요. 그럼 숫자만 봐도 지금 8명이에요. 오늘도 4가족이에요, 4가족.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, 마음. 왜 그럴까? 응? 세상에 염려. 아이들 성적. 누가 뭐, 초상이 났다, 누가 아프다. 뭐. 마귀는요, 예배를 빼먹고, 어디를, 일을 보기를 좋아해요. 저도 개척교회 때요, 금요예배 한번 빼먹은 것 때문에, 이 예배 빠지는 게요, 한번 빠지니까, 그거를요, 사단이 습관처럼 빠지게 만들어요. 제가 그 뒤로요, 수금예배 안 빠져요. 이 한 번 이 금요예배, 수요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죠. 이게요,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습관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. 자, 20절.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. 예,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야 돼. 내 마음에 받아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.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.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.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이요. 그러면요, 사람들이 그래요. 목사님, 저 요한복음 10번 읽었는데요. 목사님, 갈라디아서 20번 읽었습니다. 근데 왜 귀신이 안 나가죠? 목사님, 금년에 제가 신약을 20번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죠? 마지막 때가 되면요,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죠?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권능을 행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23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. 불법을 행할게, 불법을. 그러면서 24절에요.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.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? 말씀을 행하는 자.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. 자, 우리 25절 민규요.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애토요. 자,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. 자, 세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?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. 하나님 누구예요?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
예수님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. 신자라고 하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을 쫓는 것이, 의지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. 성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?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교회 안에 세계명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.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. 그러니까 어때요?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. 바람이 불면. 자, 27절.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.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면 견딜 게 없다 이거예요. 자, 귀신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요. 근데 그 말씀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어때요? 요한계시록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. 지켜야 돼. 행해야 돼.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. 자,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여러분들의 영적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.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.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뭐죠?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이게 뭐예요? 이게 다 귀신이에요. 아무리 귀신이 몰아쳐도 그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 거예요. 왜 귀신 들려요?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. 말씀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봐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왜 제가 상담하면서 귀신 있는 사람들의 90%가 이유가 뭐냐? 미움이야. 누굴 용서를 못해. 희주 이해되죠? 제가 상담하면서 90%의 귀신 있는 사람이 이유가 뭐냐?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에요. 미움. 미움이에요. 미움. 그 나머지 10%는 뭐 이렇게 내 윗대,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막 구슬하고 막 무당들하고 친하고 또는 뭐 할머니가 무당이고 막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. 복잡해요.